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개발 밀도 가격 지난주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하고 기반시설 설치계,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 파트를 바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기본서 214페이지를 봅시다. 2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 215페이지, 214페이지는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요. 자, 21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217페이지 기반시설 설치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절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저기 224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납부. 그리고 225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병호 관리 사용 이게 나옵니다. 자, 227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여기까지 한 묶음이니까 이걸 동시에 연결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약간만 잘 정리하면 바로 답은 보이니까 신경 써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215페이지를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죠. 의의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정부터 보면 돼요. 의의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 지정을 하게 되면 알려줍니다. 고시. 알리고 볼시. 알리고 나서 이걸 지정했던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는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욕대관 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등특별자치도지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이네들이 지정권자라고 했죠? 이네들이 자기 관하겠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정하게 된 후에, 늦어도 1년이네요. 여기에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쓸 것이랍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요. 짜가지고 짠다 이걸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이쪽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하면 지난 시간 공부했죠? 도로면 도로. 그리고 공원. 그 다음에 완충 녹지 같은 녹지. 그 다음에 땅속 있다 수도. 땅속 있다 하수도. 그 다음에 대학 포함한다 제한다.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하기에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그랬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치 계획서를 만들어요.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설치하게 될 때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어디에 그 시설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 이네들이 지네들 지방 자치단체 예산이 있겠죠? 그 예산, 이 구역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 100억이 들어간다. 뭐, 그러면 100억의 예산을 꼭 여기다 배치해서 운영해야 돼. 여기에서만 이용을 하게 되는 예산을 특별회계라 합니다. 특별회계. 이 특별을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래, 만약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고 나서 1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설치 조감도가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디 도로가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 땅 가지고 계십니다. 오, 여기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 이 구역 있잖아요. 이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 바로 설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다 건물 막 쳐버린다. 그러면 부시고 보상하고 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겠지, 법적으로. 이런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로 설치하기 전에 막 건물 쳐가지고 보상 많이 달라고 하고 날친다.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설 부담으로 턱 지정됐다. 이렇게 지정되면 이런 개발행위 못해. 허가 내주지 마. 라고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야, 허가 받아갈 수 없어. 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에서. 그래, 이 자들, 특강, 특특 시장수인 애들이 야, 허가 못 받는다라고 제한할 수 있고, 때로는 국토교통부장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개발행 허가를 딱 제한하게 될 때 제한기간은요, 일단 1차적으로 3년을 제한할 수 있고요. 아참에 1회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총 5년 동안 꼼짝마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 꼼짝마 해놓고 이 지정했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1년에 기반설 설치를 딱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 기반설 턱턱 설치해줘요. 이렇게 턱턱 설치하면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땅주인들, 오, 좋다. 허벌파진 논마 야산마 있었는데, 기반시설 쫙 들어오죠? 여러분이 여기에 땅주인이라 가정해봐요. 이렇게 밭이 있었는데, 밭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금 받아라 하고, 도로가 설치돼서 도로가 땅 들어오니까 상하수 다 들어왔죠. 여기다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땅값 올라가죠? 건물값 올라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야, 너네들 민간이들도 이 기반설 부담료 해야 돼.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이라 해요. 그렇죠? 이때 민간 이렇게 사업 시행자들 얼마를 부담케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20%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분의 20. 특강 특득 시장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안해가지고요,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이렇게 민간 사업 시행자 부담률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민간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할 때 이 기반설 설치할 때 쓰려고 하는 돈을 내게 되냐? 그 돈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하는데요. 이 부담을 누가 하게끔 되어 있느냐? 저 기반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중축할 때 그 자가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될 때 이 돈을 내게 해요. 야, 이 돈 내놔라 라고 부가 징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턱 부과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땅주로서 이거 신축하고 증축할 때 뭐 받겠습니까? 허가 대상 허가 받겠죠. 허가 딱 내줬다면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허가 내줬죠. 허가 내줬다면 허가 내준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부과에 들어가야 돼요. 야, 돈 얼마 나왔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2개월 이내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돈 내놔 이렇게. 그러면 고지서 나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 그러면 그자가 갑이다. 갑은 언제까지 돈을 내면 되냐? 이 신축공사, 정축공사 끝나고 사용하려면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이거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요. 합격하면 오케이 사용하라 라고 사용 승인을 내주거든요. 이렇게 사용 승인을 교부해줘요. 이렇게 사용 승인을 교부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놔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몇 조금부터 쳐갈 때에 바로 이 기반서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문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몇 조금부터 쳐갈 때 200조금부터 쳐갈 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신축과 증축할 때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신축하고 증축할 때 이 돈을 낸다 하는데 이 돈을 내는 방법, 이 기반 설치비용을 우리들이 내는 방법이 뭐냐? 이걸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당연히 받아줍니다. 카드 갖고 오면 받아줍니다. 근데 카드 현금 둘 다 없고 여기에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까 이 도로 부지로 편입돼서 보상 받아가세요 그랬는데 나 돈 보상 안 받고 이걸 바로 기반설 설치비용으로 내놓겠습니다. 현금 카드 대신 토지로서 내놓으라니까 보상 안 받고 내놓을 테니까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토지로 바로 납부할 것을 인정받으면 낼 수 있어요. 토지로 낸다 이걸 물납이라고 물납.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고시할 때 특광 특득 시장소가 제한한다고 그랬죠. 지정을 하고 1년 이내 기반설 설치에 수배하라 그랬잖아요. 설치를 해서 딱 고시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들어갈 기반설 조감도가 나오겠죠. 어느 땅으로 도로가 들어간다, 공원 들어간다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반설 설치객을 기반설 부담금 지정고시로부터 1년에 안 했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지 못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기반설 부담금 지정고시 해놓고 너네들 1년에 기반설 설치기를 수입하자면 이 구역은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해제라고 합니다. 몇 년 이내 기반설 설치기를 수입하자면 딱 해제된 걸 간주해버리자 1년.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할 게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몇 년? 1년. 자, 그러면 1년을 어떻게 머리에다 새겨버리냐. 하늘의 해는 몇 개 있어요? 해제된 걸로 본다 할 때 해. 하늘의 해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년, 1년 이렇게 기하시란 말이죠. 1년에 바로 기반설 설치기 수배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본다. 다음 날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금액을 바로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기 시내에 지정되어 있다. 개발 밀도 관리기. 이 개발 밀도 관리기하고 기반설 부담금은 같은 장소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왜? 개발 밀도 관리기는 이미 기개발지인 시내에다 주로 지정하고 그래서 추가 개발행위 건축물을 건축행위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기반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의 용량이 부족할 것에 해당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정 것이 개발 밀도가이다 그랬죠.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게 되는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그 지역이고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이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까지 강화 적용이 되도록 명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할 때는 특광 특특시장소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하고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 지방도시는 시민을 반드시 거쳐서 지정하셔야 한다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밀도에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중복해서 지정 못하고 개발 밀도가 예외적이다고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 밀도가 흘구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주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외곽지대 변두리에다가 턱 지정합니다. 막 지정할까요? No. 그 쪽에 사람이 갑자기 몽땅 들어오게 되는 개발행위가 막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팍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리 기반시설을 이렇게 계획으로 깔아 넣어놔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계획도시가 되잖아요. 그러하기에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야, 이런 지역이 있으면 특광 특특시장소 너네들 관할구역에다 이걸 꼭 지정해서 1년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아주 기반시설 쫙 객지로 넣어주라. 그때 넣을 때 너네들 힘들면 개발행위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리라. 최장 5년 동안 이렇게겠죠.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야,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빨리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라고 의무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였고 임의적이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을 거의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두고 있다라는 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어디다 이걸 지정해야 되냐, 의무적으로.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막 이렇게 개발인가 막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막 개발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 같다. 그런 지역에다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우리 법에 네 가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면 개발이 막 집중되어서 사람이 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빨리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모두 다 바로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이에요. 건축물 건축인 개발행위가 막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다 이걸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할 때게요. 특광 특특시장소 같이 하는데 이것은 여기 보십시다. 개발 밀도 관리하고 달리 여기 봐봐요. 이 지역 주민이 알아야 돼. 왜? 지네들 이 구역 지정에서 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딱 넣어주면 지네들이 신축하고 증축한다 그러면 바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게 될 때는 지역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방도시의 심의도 꼭 걸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아까 개발 밀도학은 주민 의견 청취 없다고 그랬죠. 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법에서 두가지 의견을 듣게 되면 지역 주민이 날쳐버린다고 그랬죠. 어? 건폐가 용인이 강화돼서 땅값이 떨어지고 난리 난데 그걸 해라고 의견 제시하겠어? 애당초 그냥 엎어쳐버리지. 그래서 아예 그런 바로 기회를 주지 않게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셔요. 그게 아주 키포인트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고 변경할 때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No, 안 듣는다. 뭔만 걸치면 끝이다. 지방도시의 심의 이것은 필수로 거쳐서 지정하셔야 하면 끝.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주민의 의견 청취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반드시 걸쳐서 이렇게 지정고시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떠한 지역에 따라 지정할까? 지정을 하게 되는 지역이 나와요. 자,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봐야 할 파트를 체크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215페이지 봅니다. 215페이지 보면 지정에서 지정권자 나왔죠? 줄 닦아요.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특광 특특시장소 밑줄. 그네들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야 한다. 그때 줄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이다. 이거죠. 넘어가 봐요. 어떤 지역이냐? 바로 1, 2, 3의 A, B 있죠. 3의 A, B 있지 않습니까? 3을 날려버리고 A, B도
날려버리고 여기다 3, 4 이렇게 공박을 이렇게 써요. 번호를 다시 매겨요. 번호를. 자, 그래서 5. 그리고 박스 위에다 공박을 이렇게 써버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대상. 그렇게 써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대상.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떠한 측이면 의무적으로 꼭 지정을 해야 하는가? 네 가지. 이네 가지를 다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측이에요. 바로 그 지정을 해야 되는 측을 보면 개발행위 집중적이에요. 개발행위 집중적. 개발행위 집중 예상적이에요. 그따 써놔요. 개발행위 집중 예상. 막 건축물 건축이 막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적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 1번. 이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이 이 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행위자원이 완화됐다. 완화되고 행위자원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개발행위가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막 개발행위가 팍팍 들어오겠죠. 막 건축물 건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일 때 선제적으로 먼저 기반시설 부담을 딱 정해가지고 계획 짜서 기반시설 설치를 해주라 이거죠. 이렇게. 자, 1번 완화 해제 체크. 2번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이 용도 지역이 원래 이 땅이요. 원래 자연 녹지였어요. 자연 녹지였는데 이게 제2종 일반 주거로 변경돼 버렸다. 이런 것들 용도지 변경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행위자원이 완화됐다. 자연 녹지역은요, 법적으로 4층야만 건축을 하게 돼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이 제2종 일반 주로 이 용도지역이 탁 바뀌어버리면 변경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완화돼서 막 개발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막 여기저기 땅 사서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개발이가 막 일어날 가능성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먼저 깔아줘야 되니까 이걸 먼저 지정해버려라. 지정하면 아까 개발이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 되니까 일단 개발이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행정청 이네들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가지고 쫙 미리 계획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자원이 완화되었다. 그다 체크. 그 다음에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전년도라는 것은 작년을 말해요. 재작년을 바로 전전년도라고.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 이 지역에서 작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 세봤더니 100개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작년, 재작년, 전전년도라고 그래. 전전년도에 개발행 허가 건수 세봤더니 100개 받아갔는데, 전년도로 들어와서 개발행 허가 건수 받아간 건 세보니까 엄청 늘어났어요. 얼마 늘어났냐? 바로 20% 더 증가했어. 우리 법에서는 이러면 엄청나게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기에 빨리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된다. 고로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로 증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그것도 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것도 줄 거예요. 20% 이상.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이 지역의 인구가요. 여기가 전체 칠판이 A시라고 합시다. A시가 이렇게 있는데 A시 지역이 있는데 그이 시, A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시중 바로 이 특정 지역에서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0% 높아버려. 인구 증가율이 특정적이 높다. 그 말은 막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있었겠죠. 그때 멍 쳐다보면 있으면 안 된다. 특광 특등시장수 너네들 지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빨리 계획적으로 기반서를 계획자가 설치해야 되니까 이걸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렇다 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오냐? 바로 20% 그것도 주고 20% 이상 높은 지역. 그리고 이제 네 가지를 버렸다 새겨버려요. 이네 가지는
기반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인데 첫째, 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해지든지요.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해지든지요. 그리고 그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지요.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지 이렇게 좀 핵심만 찍어서 머리에다 넣으시고 이런 장소는 기반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지 개발 밀도 관련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 개발 밀도 관련 지정 대상 기준적은 214페이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죠. 214페이지 그 박스 안에 A, B, C, D, E 있었잖아요. 이것은 개발 밀도 관련 지정 대상이고요. 이거하고 기반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자고 헷갈선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바로 가로 2번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 권자인데 이네들은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줄 닦아요.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밑에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시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셔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반설 부담 지정 기준까지만 줄 거예요. 기준에 따라 줄 것이고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따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특광특특시장수지만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기준하면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 정할 때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관계없이 이것은 면적상 야 계획자가 기반서 넣어야 되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라 라는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217페이지로 가셔서 기반서 설치 계획이 나오죠. 그거 보면 자 그 가로 1번 특강 특특 시장수는 기반설 부담을 지내듯 지정하고 나서 지정되면 바로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야 하고 수립할 때는 이를 도시 군가에 반영한다. 그리고 가로 2번 중요하죠. 아까 전 시간에도 했고요.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중에 이 7가지 중에는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대학은 제외.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그 대학을 제한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다음에 가로 3번. 자, 이 모 지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 대신 지구단위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기반설 배치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 경우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반 걸 간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라. 1년 중요표. 1년이 된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년이 된 날, 다음 날 체크. 해제된 건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기반서 설치비용 나와있죠. 1번 기반서 설치비용은 누구에게 내게 하느냐? 신축 중축에 따라 비출 거예요. 그리고 가로 1번을 건너뛰어서 자 기반서 부담구역에서 기반서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에게는 줄 거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중축에 해란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점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이기를 할 때는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한다고 그랬죠.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도 있어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이만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대상으로 삼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221페이지로 갑니다. 221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가로 2번 아 그리고요 218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이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연면적 200점을 초과하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한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우리 민간에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8페이지 보면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기반설 설치비용을 낼 필요가 없느냐.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 건축할 때 1번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8번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도 이 기반서 설치물을 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8번. 나머지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18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따라 공부하는 임대주택도 부과 대상에 제하여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 가로 2번 기반설 설치물 산정이 나와 있는데 이 산정에서 통과해도 될 것 같고 넘어서 보면 222페이지 자,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 기반설 유발계수인데요.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반설 유발계수 있죠. 여러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기반설 유발계수로서 1번 단독택 0.7, 2번 공동택 0.7, 좀 이런 것들을 2종, 1종 근생 1.3, 제2종 근생 1.6, 문화민 집회설 1.4, 이 표 있죠. 여기 1번부터 28번까지 좀 봐두세요. 밑에 공장 놔놓고 가볍게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4번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이 나와있죠. 아까 했죠. 20, 25 가감 거기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22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 기반설 부담계획을 수립할 때도 바로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힘을 걸쳐서 고시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납부무자 있죠. 가로 1번 납부무자에서 기반설 부담계획에서 기반설 설치물 부과 대상 건축이라 하는 자는 납부자으로서 기반설 설치물에 대한 데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읽어두세요.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이네들이 이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들이에요.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 기반설 부담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허가를 내가 받아왔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이 업자한테 주죠. 이때 도급을 하고 위탁해서 공사해서 나한테 다시 건축물 건축한 다음에 나한테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내가 도급을 하고 이 위탁을 한 내가 내야 되지 공사 맡았던 사람이 내는 거 아니다. 1번 건축일을 위탁 도급하는 경우는 도급한 자 위탁한 자가 되지 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2번 중요해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인데 A는 토지만 가지고 있지 신축 중축을 하지 않아. 그 땅을 내가 임차받아가지고 내가 신축, 증축하면 내가 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것은 신축, 증축할 때 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중요해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건축행위자가 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고 3번 여기에서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신축, 증축했더라고 허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공사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서류 다 넘겨주면서 여러분한테 넘겨줬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여러분이 승계받아서 그대로 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지위를 승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돈을 내야 되지 내가 내는 거 아니다. 이게 3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로 2번에 1번 봅시다. 특광 특특시장소와 부가권자인데 납부무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부터 증축 신축이라는 허가를 받아부터 몇 개월 내에 아까 부과한다고요? 2개월 내에 체크하고 야 돈 내놔 그러면 내놔 할 자들은 언제까지 내놔야 되냐 그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가로 3번을 건너뜁니다. 3번을 넘어오시면은 납부식이 나오잖아요. 체크해요. 납부무자는 이 기반서 설치비용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까지 내야 된다 아까 했죠. 그리고 납부 방법 나왔죠. 기억 세 가지 있죠. 현금, 카드, 토지로서 납부인 물납이 가능하다. 체크. 넘어가시고 226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4번을 보시면 자 이 특광특특시장소는 납부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이 아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라고 했죠. 그때까지 이걸 내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강제 징수할 수가 있다. 이거 나오죠. 무슨 법에 따라? 지방 행정 제재 및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5번 기반설 설치 비용 관리 사용이 나옵니다. 227페이지로 갔습니다. 227페이지 카로 1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특별하게 설치 이렇게 특별하게 설치라. 여기에서 사용할 돈 예산을 편성해라 그 말이죠. 자, 특광 특특시장수는 기반설 설치 비용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설 부담금 별로 그다 체크해요. 이렇게 기반설 부담 여기 지정됐다면 여기에서 쓸 예산 또 여기 지정됐다면 여기서 쓸 예산 이렇게 기반설 부담금 별로 특별을 설치해서 운영해라. 설치해야 한다. 그까지만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이 구역에서 신축 중축 허가 받아갔던 이 친구가 A인데 이자가 돈 내놨다. 기반설 설치면 됐다면 이 구역에 이렇게 기반설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다른 동네에 있다 공원 만들고 도로 설치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가로 2번입니다. 이 납부한 기반설 설치비용은 다음의 각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어떤 용도냐? 박스 안에 1번 기반설 부담금별 기반설 설치계획 및 기반설 설치 기반설 부담계획 수립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그 2번 기반설 부담계획에서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그 기존 시설 계량하는 데 써라. 이 정도로 보십시오. 아 이런 여기에 기반설 설치할 때 써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 잔액이 나오죠. 잔액이 생겼다면 그것도 다른 데다 엉터리알탕 데다 쓰면 안 되고 바로 이 기반설 부담금의 도로를 여기까지 뚫었다.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고 막 이렇게 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금 안에 있는 이 기반설하고 밖에 있는 기반설 연계한 데다만 써야 되지 얼토당도한 데 써서는 안 된다. 연계된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설치계 기반설 설치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 꼭 함재가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먼저 기반설 부담금과 개발 밀도금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나. 둘째, 이 기반설 부담금을 지정할 때는 지정 절차상 주민 의견 꼭 듣고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지정고시하지만 이 개발 밀도금은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고 지방도시는 시민은 필수적이다. 셋째, 이 기반설 부담금이 지정되면 몇 년에 기반설 설치를 수배되냐?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 간주. 그리고 넷째 하나 더,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은 바로 이 누구에게 내게 하느냐? 저 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점을 추가하는 신축과 증축을 하는 자에게 내게 하는데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금 세 가지가 있다. 토지로서 물납도 인정된다. 현금 카드 당연하고 여기까지 해서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함제를 마치게 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